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의 끝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셨다. 성경에 기록된 대로 그리스도는 고난을 겪고 사흘 만에 죽은 이들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야 한다. 그리고 예루살렘에서부터 시작하여 죄의 용서를 위한 회개가 그의 이름으로 모든 민족들에게 선포되어야 한다. 너희는 이 일의 증인이다. 그리고 보라,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분을 내가 너희에게 보내주겠다. 그러니 너희는 높은 데에서 오는 힘을 입을 때까지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어라.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베타니아 근처까지 데리고 나가신 다음 손을 드시어 그들에게 강복하셨다. 이렇게 강복하시며 그들을 떠나 하늘로 올라가셨다. 그들은 예수님께 경배하고 나서 크게 기뻐하며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다. 그리고 줄곧 성전에서 하느님을 찬미하며 지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오소서 성령님, 이렇게 강복하시며 그들을 떠나 하늘로 올라가셨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또 할까요? 우리 2층 안녕. 안녕하세요. 네. 여기도 안녕. 여기도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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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기쁩니다. 네. 성당이 이렇게 꽉 차니까 그냥 너무너무 행복하고 좋은 것 같아요. 우리 교회 여러분들 이렇게 좋은 모습 잘 간직하고 이렇게 신앙생활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머리가 굉장히 나쁜 사람입니다. 소위 그 뭐죠? 예. 저 이런 얘기로 사투리라고 하나요? 뭐 은어로 얘기하면 돌대가리예요. 돌대가리. IQ가 고등학교 때 검사했는데 92가 나와가지고 담임 선생님이 그 IQ 검사한 거 주면서 제 뒤통수를 한 대 치면서 야 이놈아 세퍼트가 70이다 이놈아 이렇게 얘기하셨었어요. 고등학교 때는 아주 유명한 클럽을 만들어서 이렇게 활동을 했었습니다. 클럽 이름이 뭐였냐면 꼴통 클럽이었습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꼴통들은 다 모여가지고 같이 이렇게 놀러 다니고 막 이러는 거 좋아했었어요. 그런데 그런 제가 유학을 가게 됐었습니다. 주교님께서 공부하라고 이렇게 보내신 겁니다. 제가 들어간 학교가 쉽지가 않은 학교였어요. 언어를 몇 개를 했어야 됐냐면 영어, 이태리어, 히라버, 히브리어, 독일어, 프랑스어, 그 다음에 고대 언어, 시리아어, 아람어, 타르굼 이렇게 했어야 됐었습니다. 몇 년 동안요? 4년 안에. 그러니까 이 꼴통이 그 학교 들어갔으니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 제가 영어를 굉장히 잘했을 거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 대학 수학능력시험 외국어 영역 80점 만점 중에 8점 맞은 사람입니다. 8점. 예. 그랬던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언어를 많이 해야 되는 학교에 들어가서 견딜 수가 있었겠어요. 그리고 히라버랑 히브리어는 매주 토요일마다 시험을 봤습니다. 시험을 쪽지 시험을 보고 중간고사 봐가지고 성적이 안 되는 신부님들이나 수녀님들은 다 자르는 겁니다. 학교에서 공부할 자격이 안 되니까 다른 학교로 가라고. 그렇게 하니까 어떻게 방법이 없었죠. 그래서 처음에 생각했던 게 주교님한테 연락을 드려서 주교님도 아시다시피 제 머리가 그렇게 좋지 않으니 좀 학교를 좀 바꿔주십시오. 이런 마음이 굴뚝 같았었습니다. 그래도 일단은 주교님께서 보내셨으니까 성실하게 해보고 나서 안 되면 안 된다고 말씀드리는 게 좋을 것 같다고 생각해서 일단 하기 시작했었어요. 공부를 하면 할수록 쫓아가기가 너무 힘드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잠을 줄여야 되겠죠. 예. 잠을 줄이고 막 열심히 이렇게 공부를 했습니다. 너무 힘든 일들이 생기게 될 때마다 제 마음속에서 조금씩 조금씩 그런 희망들이 이렇게 자라나게 되더라고요. 뭐냐면 내가 이렇게 힘들지만 열심히 공부해서 한국에 가서 우리 신부님들, 학사님들한테 내가 가르쳐야 된다는 그런 희망,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잘 공부해서 우리 교우들에게 잘 알려줘야 된다는 그런 희망들이 막 조금씩 조금씩 이렇게 자라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희망들은 점점 커져서 너무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다 하더라도 다 이겨낼 수 있는 힘이 되어주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하루에 몇 시간까지 앉아서 공부했었냐면 하루에 보통 10시간에서 13시간 정도까지 이렇게 앉아서 매일 이렇게 공부를 했었습니다. 예. 머리가 나쁘니까 그렇게 했어야 되겠죠. 그래서 그렇게 공부를 하면 할수록 또 제 안에서는 내가 하느님 말씀을 잘 전해야 된다는 희망이 이렇게 자라나게 되었는데요. 희망을 갖게 되면 사람은 이렇게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어떤 것을 간절히 열망하고 바라면은 내 삶이 바뀌게 되어 있고 내가 아무리 힘든 일을 겪는다 하더라도 그 희망을 바라보게 되면서 그 힘든 일들을 다 이겨내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이미 이런 희망이 갖고 있는 힘에 대해서 다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하느님 나라로 들어가신 날, 곧 주님 승천 대축일을 우리가 기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강복하시며 그들을 떠나 하늘로 올라가셨다. 예수님이 하느님 나라로 가신 게 우리에게 어떤 의미일까요? 왜 제자들은 예수님이 하느님 나라에 가신 것을 보고 크게 기뻐하면서 예루살렘으로 이렇게 돌아가게 되었을까요? 어떤 의미일까요? 그것은 예수님을 믿고 있는 나도 죽음으로 모든 것이 끝나는 게 아니라 예수님처럼 하늘나라에 가게 될 것이다 라는 그 신비가 명확하게 드러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신앙인들이 정말로 갖고 있어야 할 희망 중에 가장 중요한 희망은 무엇이냐? 나는 죽음으로 내 삶을 끝내는 사람이 아니라 나는 반드시 하느님 나라에 갈 사람이다 라는 것을 희망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이 희망이 있게 될 때 우리들의 삶은 많은 부분들이 바뀌게 됩니다. 기도하는 것이 중요해질 겁니다. 왜요? 나는 하느님과 영원히 함께 살 사람이니까. 미사에 나오는 것이 다른 어떤 시간보다도 가장 중요한 시간이 될 겁니다. 왜요? 이 미사 안에서 하느님을 만나고 있는 시간이기 때문에 그렇죠. 하느님 말씀을 듣고 이웃들에게 그 말씀을 실천하고 사랑을 실천하는 거, 이것도 엄청나게 중요해질 겁니다. 왜냐하면 나는 하느님을 만나고 하느님과 영원히 함께 살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근데 많은 경우 우리 신앙인들이 하느님 나라에 대한 희망을 잊어버리고 사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지상에 관련된 것만. 그래서 내가 원하는 거, 내가 부유해지는 거, 내가 좀 더 편리해지는 거, 내가 좀 더 나은 환경에서 사는 거, 그런 거에 관련돼서 하느님께 기도하고 하느님을 매달리긴 하지만 하느님 나라를 희망하면서 내가 하느님 나라에 들어갈 준비를 하는 삶, 그런 삶은 많이 동떨어져 있는 경우들이 이렇게 종종 있는 것 같아요. 하느님 나라가 어떤 곳일까요? 제가 예전 본당에 있을 때 주일학교 아이들한테 하느님 나라에 대해서 설명해 줬던 적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도 들으셨는지 모르겠지만 영원히 묵주기도 하는 곳, 영원히 십자가의 길 하는 곳, 영원히 미사 드리는 곳, 영원히 강론 말씀 듣는 곳, 영원히 교리 듣는 곳, 영원히 성체조배 하는 곳, 예. 이곳이 하늘나라예요. 우리 주일학교 친구들, 자, 나는 천국 가고 싶은 사람 손 드세요. 그랬더니 몇 명이 들었을까요? 아무도 안 들었습니다. 예. 지옥은 어떤 곳인지 알려줄까요? 영원히 기도 안 해도 되는 곳, 영원히 미사 안 드려도 되는 곳, 영원히 십자가의 길 안 해도 되는 곳, 영원히 교리 안 받아도 되는 곳, 영원히 하느님 말씀 듣지 않아도 되는 곳, 영원히 내가 희생하지 않아도 되고
내가 누군가를 사랑하지 않아도 되고 내가 용서하지 않아도 되는 곳, 하나님하고 아무 상관없이 살아가는 곳. 자, 우리 주일학교 친구들, 나는 지옥이 편할 것 같다. 손들어 보세요. 그랬더니 제 교리를 들었던 아이들은 전원이 다 지옥 가고 싶다고 손들었습니다. 이게 무엇을 의미할까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게 기쁘지 않은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아무 상관없이 살아가는 게 더 기쁜 거예요. 아이들은 솔직하니까. 그러니까 하느님 나라에서 하느님과 영원히 함께 산다는 게 희망사항이 아닌 겁니다. 그게 나한테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우리 믿음의 가장 중요한 믿음, 하느님을 왜 믿습니까? 결정적으로 믿는 이유가 뭐죠? 내가 하느님 나라에서 살기 위해서.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하느님 믿는 이유가. 그러니까 하느님과 함께하는 기쁨을 내가 배워나가는 게 무엇이냐? 신앙생활인 겁니다. 오늘 복음에는 나오진 않았지만 마르코 복음에서요,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승천의 의미에 대해서 마르코 복음은 다음과 같이 알려줍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주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다음 승천하시어 하느님 오른편에 앉으셨다. 제자들은 떠나가서 곳곳에 복음을 선포하였다. 주님께서 그들과 함께 일하시면서 표징들이 뒤따르게 하시어 그들이 전하는 말씀을 확증해 주셨다. 자, 마르코 복음이 전하는 예수님의 승천의 의미는 뭐죠? 예수님은 분명히 하늘나라에 계시지만 주님께서 뭐하고 계신다고 했죠? 그들과 함께 일하시면서 표징이 뒤따르게 하시고 그들이 전하는 말씀을 확증해 주셨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하고 있는 일 안에 예수님이 함께 계시다는 게 마르코 복음은 그것이 바로 주님 승천의 의미라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하느님 나라에 계시지만 제자들이 하느님 말씀을 선포하는 그 일 안에서 예수님께서도 함께 계시고 함께 일하고 계시는 그 모습, 이게 바로 주님 승천의 의미죠. 그러니까 우리들이 신앙생활하는 이 신앙생활 안에도 이 마르코 복음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주님께서 함께 계신다는 겁니다. 함께 일하고 계시고 나와 함께 계셔주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통해서 정말로 배워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하느님과 함께하는 기쁨을 얻는 것이, 그것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기도하자고 하면은 짜증이 난다면, 미사 가자고 하자면 마음에서 막 환장해서 죽어버릴 것 같다면, 성체조배 하자고 하면은 5분도 못 견디고 막 뛰쳐나가고 싶다면, 내 마음은 이미 하느님과 함께하는 게 기쁘지가 않은 것입니다. 하느님 나라가 나에게 정말로 간절히 열망하는 희망의 대상이 아닌 것이죠. 하느님 나라를 희망하는 것을 잊어버린 신앙인인 것이죠. 오늘 이독서 말씀을 들어보죠. 형제 여러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느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여러분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시어 여러분이 그분을 알게 되고 여러분 마음의 눈을 밝혀주시어 그분의 부르심으로 여러분이 지니게 된 희망이 어떠한 것인지, 성도들 사이에서 받게 될 그분 상속의 영광이 얼마나 풍성한지 여러분이 알게 되기를 빕니다. 바울사도는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갖게 될 희망이 어떠한 것인지를 정말로 알게 되기를 바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너무 땅에다만 여러분들의 희망을 두지 마십시오. 내가 하느님과 영원히 함께할 하늘에도 여러분들의 희망을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신앙생활을 통해서 하느님과 함께하는 기쁨을 배워나가십시오. 만약에 여러분들의 삶이라는 이 긴 시간 안에 하느님과 함께하는 기쁨을 배우지 못하고 내가 원하는 것만 채우면서 하느님을 믿어왔다면 나중에 죽어서 하느님 앞에 가게 되었을 때 뭐라고 얘기하실 것 같아요? 주님, 저는 당신과 함께하는 것이 불편했습니다. 근데 영원히 함께하는 이 천국이
저에게는 좀 맞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을까요? 아닐까요? 기적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내가 하느님과 함께하는 기쁨을 배우지 못한다면 우리는 마지막 날에 하느님을 만나게 되었을 때도 그 만나는 순간이 기쁨의 순간, 그리고 또 하느님을 만나는 설레이는 순간이 아니라 너무 불편한 순간, 별로 가고 싶지 않은 곳, 예, 그런 곳으로 하나님 나라가 다가올 수 있겠죠. 예수님께서 오늘 제자들에게 이런 약속을 하셨습니다. 높은 곳에서 오는 힘을 입을 때까지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어라 하면서 성령을 약속해 주고 계시죠. 예. 우리 모두에게도 성령께서 함께, 또 성령께서 우리 모두를 도와주고 계신다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부터는 여러분들의 시선을 너무 땅에다만 두지 마시고 하늘에 좀 두시면서, 아, 나는 하느님 나라 갈 사람이야, 아, 나는 하느님 나라 갈 사람이야, 이렇게 좀 자꾸 기억하면서 좀 하느님 나라를 준비하는 신앙인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하느님과 함께하는 기쁨을 여러분들 꼭 배우셔야 됩니다. 미사 안에서, 기도 안에서, 하느님 말씀 안에서, 성체 안에서 배우지 않으면 내 스스로가 하느님 나라를 불편한 곳으로 받아들이게 될 겁니다. 우리 교우들은 그런 분들이 없기를 저도 희망하고 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숙제 드릴게요. 일주일 동안 우리 모두 하느님 나라 갈 준비를 하는 한 주간을 보내봤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예수님께서 오늘 복음 마지막 부분에 성령을 약속해 주셨잖아요. 그죠? 성령께서, 우리 다음 주가 뭐죠? 성령 강림 대축일이죠? 그러니까 성령께서 우리 모두에게 오셔서 하느님과 함께하는 기쁨을 알아나갈 수 있도록, 여러분들 이따가 우리 미사 그 공지사항 때 성령송가 그 기도문 같이 바칠 거예요. 일주일 동안 그 성령송가 기도문, 그것 좀 내가 하루에 한 번씩 기도하면서 주님 저도 하느님 나라를 열망하고 하느님 나라를 간절히 바라는 신앙인이 되게 도와주십시오. 또 주님 저도 당신과 함께하는 기쁨을 배워나가는 사람이 될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라고 이렇게 지향 갖고 일주일 동안 성령송과 그 기도문을 좀 바치는 것을 숙제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강복하시며 그들을 떠나 하늘로 올라가셨다. 아멘.